저는 일본에 갑니다. 일본 뉴 배경화면. 수진씨 근처 특별히 와규가 없는 것 같긴 한데 먹어보긴 해볼게. 일본에 오면은 와규 말고 뭐 먹어야 되죠? 야끼니쿠. 야끼니쿠? 고기. 아 그러면 와규 없으면 뭐해볼 야끼. 오늘 저도 너무너무 즐겁고 와주셔서 감사하고 조심히 돌아가시고 바이바이. 안녕. 아이시대로. 여러분 첫날 끝났습니다. 오랜만에 저희 일본 팬분들 직접 만나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했고 멋진 무대 보여드렸나요? 어땠나요? 오늘 1일차 그래도 무사하게 잘 마무리했으니까 내일도 파이팅해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오늘 일찍 빨리 자고 핸드폰 많이 안 하고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수지입니다. 오늘은 일본 팬미팅을 1일차 끝내고 지금 호텔로 돌아왔는데요. 배고파서 편의점에 가서 먹을 거를 사왔어요. 한번 뜯어볼까요? 약간 따뜻한 게 먹고 싶어가지고 라면을 샀는데 앞에 파스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프림파스타를 먹어보고 라면을 먹을지 안 먹을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깍두기 샀어요. 샌드위치 샀고요. 원래 치즈가루를 살라 했는데 치즈가루가 없어서 일단 마요네즈랑 이 고춧가루 같은 건가? 그런 거 샀어요. 어머 다 샀네. 파스타 한번 먹어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맛있어. 이걸 좀. 이게 뭐야? 뭔가 향신료 향이 엄청 강한데? 뭔가 맵고 매워요. 여러분은 일본에 오면 꼭 먹는 음식이 뭐예요? 저는 와규. 사실 오늘도 와규를 먹으려 했는데 못 먹었어요. 내일 먹는다 해가지고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늦어가지고 편의점 음식. 저는 근데 편의점 음식 좋아해요. 편의점 햄버거, 그냥 김밥, 도시락, 샌드위치, 라면 이런 거 진짜 완전 좋아하는 편이에요. 오늘 일본 팬분들 처음 만났는데 아가씨 칠 때 인이어를 뚫고 응원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리고 MC님도 너무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순조롭게 엄청 진행이 잘 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얼굴 보니까 좋긴 하더라고요. 팬분들 얼굴 보니까 너무 반갑고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아주 열심히 해서 저의 팬분들이 있으신 곳이라면 다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저의 오늘 저녁 식사 여기서 끝이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찍어보도록 할게요.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수지입니다. 영상에 오디오가 안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더빙을 해보겠습니다. 일본 팬미팅 1일차라고 설명한 것 같네요. 피부에 아무것도 안 발랐다고 얘기한 것 같고요. 여러분들과 메이크업, 뷰티 네 그거를 해본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건조하니까 크림을 발라주고요. 애용하는 크림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붓기를 빼기 위해서 괄사도 해주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정말 시원합니다. 이거는 제가 자주 쓰는 파운데이션입니다. 손으로 저는 그냥 대충 얇게 펴발라줍니다. 그리고 퍼프로 그냥 두들겨주세요. 네, 화장이 아주 잘 먹은 것 같군요. 사실 이거는 이제 언니가 편집을 하셨는데 화장이 떠가지고
지우고 다시 했어요. 네, 다음에는 쉐딩을 해줄 거예요. 쉐딩을 팍팍팍 저는 많이 해줍니다. 왜냐면은 저는 얼굴이 워낙 동그랗고 뭔가 볼살이 많아서 많이 해줘야 그나마 좀 갸름하게 보이더라고요. 코 쉐딩도 전문적이진 않지만 그냥 대충 해줍니다. 그리고 볼터치도 한다고 하는 것 같네요. 네, 한번 저렇게 털어주시고 볼에 생기를 넣어주시고 볼터치도 대충 해줍니다. 일립밤! 일립밤은 제가 정말 정말 애용하는 립밤인데 너무 좋아요. 정말 좋아서 많이 바릅니다. 이렇게 데일리 메이크업이 끝이 났고요. 머리를 말리고 쇼핑을 하러 갈 거라고 말하는 것 같네요. 데일리 메이크업 너무 잘하지 않았나요? 저의 메이크업은 대충 빠르게 열심히 인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알 수가 없네요. 아무튼 메이크업 끝났고 잘 다녀오겠다고 인사하는 것 같네요. 그럼 저도 이만 더빙을 그만하겠습니다. 안녕. 잘 입을 것 같은데. 진짜요? 이거 근데 너무 네모된 느낌이 있어요. 카페를 가기 위한 걸음. 날씨가 딱 좋아요. 딱. 차 타려고 볼래요? 1탁? 오늘. 완전 초반 영상. 두 번째 날 마지막 리허설하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5층에 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직접 가보려고 합니다. 끝이 났어요. 짜자자자자. 너무너무 좋고 행복한 시간 보냈고 또 금방 와서 저희 일본 팬분들과 만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네, 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조금만 저를 기다려주시고 저의 노래 많이 들으시고 또 빨리 시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맛있게 밥을 먹었고 뭔가 오늘도 일찍 잘 수 있을 것 같은 기분. 아주 맛있었다.